추운 겨울과 꽃샘추위를 견뎌내고 꽃이 피어나는 시기인 5월. 많은 대학교들이 이 꽃피는 5월에 축제를 진행합니다. 1956년 10월 경희대의 전신인 신흥대학교에서 제1회 대학제가 열린 후 축제는 대학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의 3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5월 축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교 축제 일정을 정리한 자료들이 SNS를 통해 성행할 정도로 대학 축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학 축제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학기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재학을 하고 있는 이 서울 소재 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5월 대동제란 이름으로 축제를 진행했던 학교가 작년인 2014년에는 추모에 동참한 의미로 축제를 취소했지만 올해에는 아무런 미명 없이 자연스럽게 축제 일정을 누락시켰습니다. 축제가 사라져버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사장 때문입니다. 축제의 장이자 학생들의 체육시설이었던 이 운동장에서 2014년 6월 이후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가 축제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이 공사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공사는 강의실 증설을 위한 공사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미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통폐합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내 학생 수를 줄이는 중에 왜 더 많은 강의실을 위한 공사를 하는 걸까요? 혹시 강의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지으려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등록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는 공사장 앞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얼마큼의 규모가 엔지! 미안해. 좀 똑바로 해. 미안해. 공사장 내부에 근데, 들어가려고 했던 저희 제작진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나는 그럼. 누가 들어가? 네. 네가 알아요. 현우 가자. 현우. 네? 현우야 저기 사람 있는지만 좀 보고 와줘. 어디야 여기요? 어. 진짜 들어가요? 막내잖아. 그냥 가. 아니 저거 막 낙하물주 막 써있는데? 괜찮아. 다 살 수 있어. 여기로 가? 그 옆에 문 없어요? 저쪽으로 가. 아 저기 가. 야 현우야 어? 거기 거기. 진짜 가요? 아! 아! 군대를 안 갔다 가서 군대를 안 갔다 가서. 너는 네가 들어가지 얘를. 어? 가봐야지 저런 곳도. 문 있어. 들어가 그럼. 잘해 잘해. 아 오늘 너무 더워. 말도 다 꼬이고. 카메라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어, 카메라 계속 돌려. 어디다 쓰려고요? 뭐야? 메이크. 뭐야 쟤 왜 저래? 뭐야 얘. 야! 오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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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거 녹화 되는 건가? 옆에 보는 쪽 봐봐요 보는 쪽. 진짜 녹화한 건가? 야. 왜? 이거 아 진짜 안에 같은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 아니 안 그러면 제가 저럴 리가 없잖아. 제 상태를 좀 봐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해보자. 현우야 가서 뭐 봤어? 어? 우리 하지 마요. 왜? 그날 이후로 팀의 막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학교 시설부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갑을 보고 왔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사야 될지 싶어서. 아 공사장이요? 예. 공사장이 우리가 운전이 없어서 잠시만요.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 예. 연락처랑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얼마 후 저희 제작진에게 의문의 학교 관계자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학생이 공사장 안에 들어갔었다고? 네, 그 저희가 지갑을 떨어뜨려가지고. 지갑? 네. 아 그게 어디서 밖에서 떨어뜨렸어요? 아니 그 안에서 떨어뜨렸는데요. 아니 거기는 학생이 못 들어갈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제 친구가 들어갔는데 좀 뭐 이상해가지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아 네 그 거기서 뛰어나오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 친구랑 네 저기 저녁 8시에 우간 이로 와요.
우리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저희는 진실을 찾기 위해 학교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 공사장 안에 별로 관심도 없던데. 아니, 근데 학교한테 뭘더 빨아먹으려고 저희 거기 제작진은 망설거리셨을까? 그곳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이승 학생 이름으로 성적 증명서를 좀 떼봤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던데. 그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그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니까 학생 발전이 없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토익이다, 토스다, 해외연수다, 어학연수다, 응? 그렇게 취업하려고 스펙을 쌓고 있는데, 아, 이 학생은 말이야, 응? 부모가 뼈빠지게 이래서 대학 공부시켜놨으면 좋은데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출제니, 동아리니, MT니, 술이나 처 먹고 놀러나 댕기고. 그러면 결국 취업자 되는 거야. 어? 젊은이니, 낭만이니, 어? 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뭐 지들이 아파봤어? 요즘 애들은 아플 생각을 안 해요. 천 번을 흔들려, 청춘이. 어쨌거나, 뭐이 학생이 뭘 봤든, 이번에는 그냥 입 닫는 걸로 하죠. 학생이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분이 노출된 제작진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계속 찍어도 되나? 왜? 아, 진짜 재적되는 거 아니야? 아, 뭘 재적돼? 아, 공사장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현우 걔는 아직 연락 안 돼? 아파서 못 온대요, 아파서. 아프대? 뭐든. 그렇다는데 뭐. 아, 됐어. 일단 우리 아 그냥 그만하자. 1년에 거의 우리 1,000만 원씩이나 내면서 학교 다녔는데 계속해서 제작 다 갈래?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좀 정의감에 불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난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이거. 뭘왜 하는지 몰라. 야, 진짜 30년 전에 이맘때는 대학 우리 또래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랬어. 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개소리하네. 아, 그때 우리가 모두 대물아 됐지. 넌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아냐? 아니, 적어도 우리 학교 일은 우리가 밝히자 이거야. 아, 난 부모님한테 죄송해서라도 더 못하겠어. 니들끼리 하던가. 아, 이거 그만 찍어. 액. 됐어? 네, 저희는 지금 공사장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숨이야? 이거 우리가 아니라 현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그래, 진짜 맞아. 현우가 뭐 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건 알아야지. 진짜 맞아. 알았어, 가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다 보고. 뭐야 쟤? 뭐야? 감사합니다.
진짜 되는 거야. 이들하고 나는 다르다고. 내가 너희들 따돌리는 거다.